22살인데 61가지가 문제가 더 심해? 왜 이렇게 10점짜리가 많아? 제일 심한 게 뭐야? 입이 잘 안 벌어져요. 아, 봐. 개구장에 먼저 턱관절에 통증이라고 그랬는데 또. 네. 오케이? 네. 그 다음. 그다음 손발이 차고요. 소화가 잘 안 돼. 또. 근데 왜 입이 삐뚤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가? 또. 안면 비대 친구? 네. 응? 그 다음에. 입술이 자주 터요, 그리고. 네. 입술이 잘 친다. 네. 건조해, 입술이 자꾸. 머리도 가끔 아프고? 네. 불면증도 있어요? 네, 약간 있어요. 잘 때도 시계 뜨놓고 자요. 야, 지금 어떤가 비교. 편한가? 머리 아파? 괜찮아? 자세에서 앉으니까 어때 더? 더 편해 불편해? 편해요. 더 편하죠? 네. 다시 구부려봐. 원래 자세로. 평소 앉던 자세로 해봐. 어때? 이 자세가 새로 만들어준 자세보다 좋아 무대. 지금 아가씨 그 자세가 아니었어요. 이 자세였지, 평소 자세가. 그죠? 네. 등이 좀 꼬인 것 같아. 그 자세라면 머리통이 몸의 중심축보다 이동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근육이 쉬지 못하고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응? 네. 야, 오늘 치료 한번 받았는데 어때? 느낌이, 소감을 이겨서. 만족도가 몇 점인지 체감하고 싶을 때. 7점이야? 10점 만점에? 3점은 뭔가? 네? 아니, 모르겠어요. 3점은 모르겠어? 그럼 왜 3점을, 왜 안 줘? 모르겠으면 10점 줘야지. 나 어땠어요? 여기까지. 어제 일어나니까요, 머리가 맑아진 것 같았어요. 어제는 계속 머리 아팠거든요. 턱이 아픈 건 어때? 턱이 괜찮아진 것 같아. 벌써 괜찮아졌어? 근데 이만 안 벌어지지. 그냥 있으면 아프진 않아. 아, 봐. 크게 봐. 얼마나 벌어지나 볼까? 빼봐요. 머리, 두통은 없다. 네, 오늘. 계속 벌려. 쇼쇼쇼쇼. 44.7 하나. 많이 벌어졌다. 응? 원전은 38.5 있어. 어떤가 비교? 편안한가? 불편한가? 편안해. 편안해? 아픈 거 있나 없나 보고. 없어. 없고? 오늘 치료 받아보니까 어때? 근데 등이 좀 아파요. 도항에서 아파? 치마에서 아파? 도항할 때. 네. 아픈 거 안 아프라고 해준 거야. 턱 어떤 거 해봐. 물었다 뛰었다. 크게 제일 맥시멈으로 벌렸다 다물었다 해라고. 그럴 때 아픈가 봐요. 계속 해봐, 한 열 번. 지금 한 5cm 벌어지나 보자. 평소 아픈 거 좀 줄어드나, 안 드나? 네. 뭐가 제일 줄어들었지? 벌어지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또. 머리가 맑아지죠. 또. 그리고 아침에, 아, 잘 때 잠 잡아요. 잘 자고? 네. 전에는 잘 못 잤어? 네, 한참 있다 잤거든요. 피로는 어때? 괜찮아요. 맞았어요? 네. 어땠어요, 오늘? 오늘 딱 계셔.
나무가도 머리가 없었어요. 자세가 꾸며져 있다. 자세 때문에 그런 거야. 머리가 중심에서 빨고 나간 거. 응? 네. 달고는 어땠어? 다른 건 괜찮아. 다시 왔어? 네. 예쁘면 더 벌어지나? 빨리 봐. 아, 크게 봐. 46.36. 아빠? 네. 진짜. 괜찮았어요. 변화 없었어요? 네. 턱이 아프거나 소리나는 것도 없었고? 아, 그냥 잘 벌어지지 않는 거만 똑같아요. 소화는 어떨까? 소화는 잘 돼요. 피곤한 거나? 피곤하지 않아요. 없어? 네. 옛날에 있었죠? 네. 정말 비교. 좀 이렇게. 됐어, 학생은? 괜찮았어요. 좋았어? 입도 좀 잘 벌어지는 것 같아요. 먼저부터 잘 벌어져? 네. 그럼 얼마나 벌어지나 한번 보자. 아, 예뻐. 크게 자. 오! 쭉! 오, 진짜 많이 벌어지네, 이제. 쇼쇼쇼쇼. 53.53. 응? 야, 이제 거의 다 벌어졌다. 얼마가 정상이야, 원장님? 예? 얼마가 벌어져야 정상이야? 5cm 이상 벌어지면 돼요. 다 된 것 같아. 네? 다 벌어진 것 같아. 또 몇 비교. 빼봐. 이건 잘 벌어져. 해봐. 최대한 벌려. 54.57. 와, 이제 5.5cm 가까이 벌어진다. 네. 54.57. 계속 기록 경신을 하네? 응? 그런가? 오케이. 크게 벌려봐. 그때 아픈가 봐. 조금. 약간? 네. 조금이라면 100%라면 몇 프로가 남아있어? 아픈 게? 아니, 20. 20%가 남아있어야지? 네. 그거 아픈 것만 풀어지면 이제 턱은 다 난 거다. 네. 그죠? 이제 벌어지는 건 100점이니까. 네. 우리 학생이 여기 오늘 첫째 목적은 이제 안 벌어졌지. 근데 여기 61가지의 질병과 증상을 갖고 있어. 그죠? 네. 여기 10점짜리가 또 왜 이렇게 많아? 8점, 9점, 10점짜리가. 이렇게 복잡 다단한 여러 가지 질병인데 입 벌어지는 거는 이제 만족스럽게 싹 다 벌어졌지? 네. 나머지 61가지 중에서 60가지는 현재 얼만큼 났지? 거의 났어. 거의 났어? 네. 몇 점 수준으로? 80점. 80점 수준 났어? 네. 20점만 나면 다 나네? 네. 그죠? 근데 나는 입만 벌어지면 좋다고 하는 사람을 입 버리시는 거 말고 나머지 60가지도 80% 다 고쳐줬는데 이거 어떡하지? 응? 이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신기해. 신기해? 어떤 면에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근데 턱이 안 벌어졌는데 이거 하니까 좀 벌어지고 그게 신기해. 그거는 신기한 게 아니고 좋아지는 거. 턱 안 벌어지는 거 벌어지는 거는 신기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네. 턱 치료하는데 왜 다른 데 손발 저리고 찹고 시리고 뭐 속이 안 좋고한 게 왜 났는 말이야. 그런 게 신기했던 거죠. 한 가지당 나한테 저를 몇 번씩 해. 준비하세요. 크게 운동 삼아서. 알았지? 아, 크게 또. 물어요 이제 빨리 이해해줘. 오케이. 그럼 쭉 펴고 침상에
쭉. 어때? 이렇게 뒤로.